안녕하세요. 천하 OK 부동산 엄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요, 저희가 이제 건물, 상가 건물 매매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는 대지 평수만 427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1층, 2층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올라가 있는 상가 건물인데요. 여기가 지금 52평, 50평 이렇게 해서 총 102평으로 앉혀져 있는 튼튼한 건물입니다. 여기 매매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제가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천안 신부동 저희 사무실 기준, 고속버스 터미널 쪽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차로 이동했을 때 정확하게 7분 걸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쪽은 좋은 점은 바로 차가 이제 2차선 내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네, 넓은 그리고 이쁜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이쁜 이제 대지 안에 튼튼하게 얹어져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시면 되고요. 네, 워낙 넓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외관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경수가 깔끔하게 앉혀져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건물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네. 네, 이렇게 잔디밭이 깔려 있으면서, 네, 철근 콘크리트로 이쁘게 앉혀져 있어요. 네, 지금 경계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담장을 해서 쭉 가가지고 이렇게 저기 큰 도로까지, 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총 대지 평수는 427평이고요. 네, 그리고 마당에는 이렇게 연못도 있고요. 네, 고기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층에 지금 52평은 상가로 지금 허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커피숍으로 바로 이제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에 내부시설 들어가기 전에 이쪽으로 정자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네, 안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여기는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교육장이 있고, 오른쪽 편에 교육장,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벽 두께가 워낙에 지금 넓다 보니까, 네, 안에가 굉장히 시원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안에 내부는 다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으로 들어가면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커피숍으로 다 이렇게 터서 커피숍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여기 안쪽에서 보이는, 네, 바깥의 정원 뷰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약간 폴딩도어를 설치를 해서, 네, 바깥의 정원을 보이면서, 네, 이런 지금 커피숍으로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 미용실 같은 것도 개조를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물 찾으시는 사장님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 올라가기 전에, 네, 전망 같은 거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2층에 올라오면, 네, 주택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거실 구조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부엌이 있습니다. 네, 부엌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서, 네, 설거지 할 수 있게끔, 네, 거실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방, 여기도, 네, 넓은 방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도 방. 그리고 이쪽에도 방. 방이 총 다섯 개입니다. 네, 여기는 안방으로 사용 중인 곳이고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화장실은 총 두 개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요 튼튼한 건물 궁금하시면요, 저희 천안 OK 부동산 엄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해드리기는 좀 꺼려하시기 때문에, 네, 다음에 실제로 오시면 저랑 같이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장님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기가 궁금하시면 저희 천안 OK 부동산 엄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